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이선아입니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은 그렇다 치지만 어제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특히 산간에는 폭설이 쏟아져서 행여나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매번 겨울이면 찾아오는 폭설, 큰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기상정보도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4년 겨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날씨부터 확인해 볼게요. 예년 기온 회복, 동짓게 눈 소식이라는 제목과 함께 휴일이었던 이날 주간 날씨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며칠간 이어졌던 추위가 오랜만에 풀렸던 것 같은데요. 추위가 풀리고 나서부터는 전국에 눈 소식이 자주 있겠다라는 또 소식을 전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휴일 날씨 기온포를 보면서 한번 기온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날 서울의 경우에는 아침 영하 7도로 출발을 했고요. 그 밖에 청주 영하 8도, 남부지방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영하권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낮 기온이 2도, 그리고 강릉과 광주 5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도는 괜찮은 날씨를 보였네요. 자, 활동하기 좋았던 이 낮 동안의 날씨, 아마도 나들이 가신 분들이 많으셨겠죠? 자, 여기 흐뭇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우리 아이의 정말 귀여운 모습이 있습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스케이트장을 찾은 아버지와 아이의 모습인데요. 여기 얼음이 따뜻한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네요. 우리 인상 좋은 아버님께서 아이에게 스케이트를 가르쳐주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 글쎄요, 이렇게 철퍼덕 넘어져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가르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진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지난 16일이었죠. 서울 시청광장에 마련된 야외 스케이트장이 정식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23일까지 70일간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스케이트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용 스케이트장도 따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흐뭇한 미소가 부러운 우리 아버님들,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철망산 판자촌에 쌀과 옷 돌린 산타라는 제목입니다. 네,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철망산에 현대판 산타클로스가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분을 감춘 남녀 8명이 200여 주민세대가 모인 철망산 판자촌에 1시간 동안 쌀과 또 어린이용 점퍼를 나눠주고 갔다는 내용인데요. 이곳에 판자촌이 들어선 20년 동안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던 주민들은 얼떨결에 쌀과 옷가지를 전해봤고 누구시냐고 물었지만 자신들이 누군지 밝히면 이런 행동의 의미가 없다면서 끝까지 신분 노출을 꺼렸다고 합니다. 당시 판자촌의 통장 박재석 씨는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남몰래 이웃을 돕는 진실한 분의 선물을 받게 돼서 주민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다면서 각박한 삶 속에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는 내용이 또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 겨울이 되면 이런 훈훈한 소식 자주 들리곤 하죠. 폭설, 한파가 몰아치는 냉혹한 계절 겨울이지만 따뜻한 이웃들의 이런 마음 때문에 겨울이 꼭 춥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명동의 구세군 자선냄비에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한 분이 6,800만 원짜리 무기명 채권을 기증한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온정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물론 기부단체의 모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리는 자선냄비는 전국의 약 400여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혹독한 추위가 전망되는 이번 겨울,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 이선아였습니다.